델리플러스 365의 비제입니다. 오늘은 소음을 없애는 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음은 바람소리입니다. 두 번째 소음은 목에서 나는 소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람소리. 첫 번째 소음은 바람소리입니다. 자, 소음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어쩌면 참 간단한 생각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플룻.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 구멍에 3분의 1 정도를 플룻을 막습니다. 입술로요. 그리고 입술의 동그라미. 구멍을 만듭니다. 입술 구멍을 만들어서 그 입술 구멍이 유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너무 넓어지거나 너무 좁아서 좁혀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람소리에서 듣기 싫은 그런 바람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지 말고. 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플룻을 불 때 양쪽으로만 너무 땡기지 말라면서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많이 땡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땡겨서 하지 말란 뜻이고, 평범하게. 근데 그게 유지가 돼야 합니다. 입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저음역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이 목을 이렇게 옥죄는 그런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흉내내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좁힙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넓혀주는 것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내려갈수록 표정이랑 입안 공간. 넓혀주는 형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연구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뒤에 공간, 거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소리는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도 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소음, 두 가지 소음을 없애는 방법 클리어 하셨습니까? 만약에 안 됐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플러스 365,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